자, 스타벅스 독해 지난 시간에 본거뭐 진도를 좀 나갔죠? 한 반절 정도? 그렇지만 간단히 복습을 합시다. 소스 코드만 살펴보죠. 자, 먼저 스타벅스 독해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서버가 그 연결을 대기 리스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결하기 위한 포트, 서버는 이렇게 어떤 포트를 차지하고, 약속된 포트를 차지하고, 연결을 기다려야 돼요. 이걸 리스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건 일단 포트를 차지한 서버 소켓 객체를 만들었고, 이 accept 메소드에서 기다려요. 서버가 연결을 기다리는 게이 accept 메소드야. 그러면 연결이 되면 return 돼요. 뭐가 리턴되냐면, 연결됐으니까, 그 연결을 통해서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위한 소켓 객체가 리턴이 되죠. 그래서 서버 소켓은, 이렇게 연결을 억셉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데이터 보내고 받는 용도로는, 이렇게 만들어, 억셉트할 때 만들어진 이 소켓 객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야 돼. 자, 데이터를 보내려면은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하죠. 아웃풋 스트림. 그다음에 문자를 보낼 거라면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를 만들면 문자를 보낼 때 편하지. 그래서 데이터 객체, 현재 시각 객체 만들고 그걸 문자열로 투 스트링, 문자열로 변환해서 전송하고 주파수 문자 전송하고 파일과 달리 이 통신은 플래시를 꼭 해줘야 돼요. 이 버퍼에만 남아있고, 아직 출발 안한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된, 상대편한테 출력이 안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출력할 때는 플러시 안 하고 클로즈 하면, 클로즈 할때 자동 플러시가 돼. 버퍼에 남아있던 게, 이게 메모리. 버퍼가 메모리죠? 메모리에만 있고, 아직 파일에 저장 안된 데이터가 파일을 클로즈 할때 저장이 돼. 그런데 통신은 안 그래요. 통신은 메모리에만 있고 아직 안 간, 메모리의 버퍼에만 있고 아직 안간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소켓을 클로즈 할때 자동으로 출력이 안 돼. 그래서 꼭 통신할 때는 플러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클로즈는 try with resource 문법이니까 자동 클로즈가 되죠. 이거 싱글 스레드죠. 스레드 혼자 연결을 기다렸다가 연결되면은 전송하고 연결 끊고 이 화일이 무한루프니까 다시 기다리고 이게 서버는 보통 무한루프지 수동 종료될 시킬 때까지 계속 서버는 이렇게 뭐 중요한 서버는 1년 365일 24시간 실행되는 게 목표죠 중요한 서버는 오케이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연결하면 돼요. 바로 소켓 객체 만들면 되고, 이 소켓 객체로 연결을 해요. 이게 서버의 주소, 서버가 기다리는 포트 번호. 소켓 연결이 성공되면 소켓 객체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 소켓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는 인풋 스트림 객체를 이렇게 구해서, 받을 데이터가 한글이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인풋스트림에서 read에서 그러면 이렇게 바이트로 읽혀지죠? 스트림은 읽고 쓸때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죠. 문자가 아니라 8비트 바이트. 그런데 그 읽은 문자가 바이트가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한글 같은 게 없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트를 캐릭터로 형변환해서 그 아스키 코드 영어 알파벳 숫자 뭐 이런 아스키 코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로 만들어서 스트링 빌더에다가 한 글자씩 모았다가 마지막에 한번 프린트. 왜냐면 이 프린트가 꽤나 느린 메소드가 꽤나 느린 건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장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장이 한참 멀다. 한 30분 걸어 나가야 돼. 그러면 뭐 휴지 하나 버릴 때까지 쓰레기장 왔다 갔다 하는 건 귀찮지. 모아서 한 번에 버리고 와야지. 그 정도로
이 println 메소드, 이 system.out 객체가 느려요. 스트링 빌더에다가 모았다가 한 번에 출력하는 게, 왜냐면 느리기 때문에. 아니면 스트링 빌더가 아니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같은 걸 만들어서 해도 되죠. 네, 간단하게 스트링 빌더를 이용했고,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도 좋고, 우리 구현 시험도 봤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할 때도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 system.out 이 객체가 아웃스트림, 이 system.out 이 객체도 아웃스트림의 자식 클래스 객체예요. 어떤 아웃스트림 객체를 버퍼드 아웃스트림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출력하면 버퍼링 해가면서 출력을 하죠. system.out도 아웃 객체도 아웃스트림의 자식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버퍼드 아웃스트림으로 저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백준 문제를 자바로 풀때 시간 효율성을 보는 이게 시간 백준 문제 여러분이 이게 시간 효율성을 보는 문제를 코딩 테스트 문제를 구현할 때이 아웃풋 시스템 점 아웃 객체가 느려서 저것 때문에 저 시간 초과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태 문제 풀 때도 여기서 한 것처럼 출력할 내용을 스트링 빌더에다가 모았다가 한 번에 출력하거나 코태 문제 풀 때도 이 기법이 필요해. 출력할 내용을 스트링 빌더에 모았다가 한 번에 출력하는 이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코태 문제 한글 출력할 일은 없지. 코딩 테스트 문제. 그렇지만 문자열을 한글 출력할 일은 없지만 문자열 출력할 때 라이터가 편하니까 이렇게 버퍼드 라이터 그러니까 아웃스트림과의 자식 클래스 객체니까 아웃스트림 라이터로 연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건 라이터니까 문자를 출력할 때 편하죠 라이터가 특히 한글 출력할 때는 라이터를 이용해야지 그리고 이게 라이터니까 버퍼드 라이터 이렇게 라이터 만들어서 이 라이터로 출력을 하면 system.out이 매우 느리지만 출력할 때마다 이 느린 system.out 메소드 이용해서 느리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버퍼에 모았다가 버퍼가 꽉 차면 한 번씩 system.out에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느린 객체를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빨라지죠. 그래서 백준 문제, 아니 코딩 테스트 문제 풀때 시간 초과 오류가 나는 그런 시간을 보는 문제라면 자바로 풀때 이렇게 버퍼링 해가면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이게 만들기가 좀 귀찮지 이 방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스트링 빌더에다 출력할 문자열을 출력할 이건 문자열로 변환해서 모아야 돼. 문자열로 출력할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그 문자열을 스트링 빌더에다가 이렇게 append로 해서 모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출력하거나 두 방법 중에 어떤 걸 써도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안 하면 이 system.out으로 그냥 여러 번 출력하면은 시간 초과 오류가 나기도 해요. 오케이.
자, 서버에서 출력할 내용이 한글이다. 자, 그러면 출력하려면 여기 억셉트가 되면 소켓 객체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똑같고, 소켓에서 아웃스트림 객체, 자, 아웃스트림 객체를 방금 설명한 아웃스트림 라이터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라이터니까 라이터를 이용하면 문자열 출력할 때 편하죠. 더군다나 한글일 경우에는 라이터를 사용해야지. 라이터는 인코딩도 자동으로, 한글 인코딩도 자동으로 처리해 주니까. 여기 인코딩이 UTF-8이다라고 적었지만은 이거 생략해도 돼요. 이게 디폴트 인코딩이라서 이두 번째 파라미터는 생략 가능해요. UTF-8일 경우에. UTF-8이 아니면 적어줘야 되지만 UTF-8일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 디폴트니까. 자, 읽을 때도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소켓.infstream에서 바로 읽으면 한글 변환하는 게좀 힘들죠? infstream reader로 연결해 놓으면 infstream reader가 infstream에서 읽으면서 한글 자동으로 변환해가지고 읽어주니까. 그래서 reader.read 메소드가 바로 return type은 integer지만 이 경우는 이게 바이트가 아니야. 캐릭터야. int 숫자이긴 한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로 변환하면 이게 16비트 한글일 경우도 이 경우는 OK예요. 왜냐면 reader에서 read 했으니까. 근데 아까는 여기는 이 read 했는데 infstream에서 바로 read 했죠. 이건 바이트야. 8비트 바이트예요. 그래서 한글일 경우에는 깨죠. 한글은 16비트인데 이 read 메소드가 리턴하는 건 언제나 8비트 바이트만 리턴해. 한글이면 쪼개서, 한글 한 문자를 쪼개서 두번 리턴하겠지. 그럼 당연히 깨지지. 16비트 한글 문자를 8비트로 쪼개서 리턴했는데. 한글이면 인풋스트림에서 바로 리드하면 안 되고, 읽을 내용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인프스트림 리더로 연결해서 리더.read해야 한글이 안 깨지고 읽힌다라는 거. 그래서 보낼 내용에 한글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한글을 보낼 일이 꽤 있죠. 그래서 무조건 읽을 때는 리더, 또 출력할 때는 라이터. 그게 편해요. 혹시 한글이 들어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건 버퍼링 안 했네. 그쵸? 이 예제는 버퍼링 안 했죠. 버퍼링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예제는 보내고 받을 내용이 얼마 안 돼서 버퍼링 안 했지만 하는 게 좋아요. 보내고 받을 내용이 많다면. 보내고 받을 내용이 조금밖에 안 되면 버퍼링 하나하나나 큰 차이가 없지. 자, 드물긴 하지만 자바 객체를 바로 그냥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아웃스트림 객체를 오브젝트 아웃스트림 객체로 연결해서 이 오브젝트 아웃스트림 객체가 바로 자바 객체를 전송하는 용도예요. 근데 이 방법은 그리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바 객체를 그냥 전송하니까 보내는 쪽도 자바이고 자바 객체를 받는 쪽도 자바여야지. 자바가 아니면 자바 객체를 받아서 어떻게 해석해? 자바 객체를 해석하려면 받는 쪽도 자바여야 되죠. 별로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언어 무관. 예를 들자면 서버는 자바일 수 있어도 클라이언트는 요즘 웹 프론트엔드가 대세지. 자바스크립트가 대세라서. 서버 구현 언어랑 클라이언트 구현 언어랑 구현 언어가 둘다 자바여야 된다. 이게 좀 너무 지나친 제약이야. 언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랄까, 편리하죠. 그래서 보통은 언어 무관하게 보내고 받고 할수 있어야 되니까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을 쓰는 건
연장되지 않아요. 텍스트로 변환해서, 텍스트 문자열로 변환해서 보내고받고 하는 것을 방법이 권장되죠. 그렇게 자바 객체를 보낼 때도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내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 텍스트의 포맷을 요즘 JSON 포맷이 유행이죠. 웹 때문에. 프론트엔드가 거의 자바스크립트라서 자바스크립트가 JSON 포맷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하는 게 아주 쉬우니까. 또는 XML 포맷도 그 다음으로 사용이 되죠. 이렇게 JSON 포맷, XML 포맷, 이게 둘다 텍스트 포맷인데, 보내고 받을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보내고 받을 데이터를 이렇게 JSON 포맷 텍스트, 혹은 XML 포맷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요즘 추세다. 그래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은 요즘 추세에 어긋나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그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으로 보낼 수 있는 자바 객체, 아무거나 다 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임플리멘트한 자바 객체만 보낼 수 있어요. 또 데이터에 해당하는 어지간한 자바 객체는 저렇게 대부분 다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했어요. 그래야 보내고 받고 할수 있으니까. 보내고 받고 뿐만이 아니라 파일에 저장할 때도 똑같아. Serialize. 이 개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Serialize, Deserialize인가? Unserialize인가? 접두가 D인지 언지 이거 맨날 헷갈려요. 아무튼 한글로 직렬화 직렬화라고 부르고, 직렬화는 뭘 말하냐면, 객체를, 메모리에 있는 객체를 바이트 배열 or 텍스트로 변환하는 게 직렬화고, 역직렬화는 거꾸로. 바이트 배열 or 텍스트를 객체로 복구하는 게 역직렬화고. 그래서 파일에 저장할 때도 바이트 배열로 저장하든지 아니면 문자열 텍스트로 저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파일에 저장할 때도 직렬화 해야 되고, 파일에서 읽을 때도 읽은 내용이 바이트 배열 혹은 텍스트일 테니까 그거 읽은 내용을 다시 객체로 복구해야죠. Serialize, Deserialize, 역직렬화, 직렬화. Deserialize야? 이거 맨날 검색해 보는데 기억이 안 나네. Deserialize 맞구나. Deserialize 맞아요? 직렬화, 역직렬화. 그러면 사실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동으로 해줘요. 직렬화와 역직렬화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동으로 해줘. 단, 아무 객체나 다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줘요. 그리고 참고로 그 자바스크립트도 거의 자동이지. JSON string by object. 자,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나 배열을, 이게 직렬화예요. JSON 포맷 텍스트로 직렬화. 그리고 역직렬화는 이거죠. JSON 형태 텍스트를 가지고 parse 하면 다시 객체로 복구가 돼요. 자바도,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게 간단하고, 자바도 그렇게 간단해요. 자바도
자바는 좀 코딩할 게 많아. 자바 시리얼라이즈 이렇게 검색하면 예제 코드가 있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같이 간단하지는 않고 자바 직렬화 그 버추얼 머신이 자동으로 해주긴 해주지만 저렇게 바이터레이 아웃스트림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자바 시리얼라이즈 이렇게 검색하면 예제 코드를 구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자바에서 어떻게 직렬화, 역직렬화하는지 예제 코드 구현해서 한번 실행해 봐요. 개념도 알아야 되고 구글링에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바로 객체를 직렬화해서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해서 출력하는 일을 하는 게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자바 객체를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해서 출력해 줘요. 바이트 배열로 출력해야 되겠지.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 받아야 되겠지. 받을 때. 자,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드리면 바이트 배열인데 그 바이트 배열이 객체를 직렬화한 바이트 배열이죠. 그러면 그 바이트 배열에서 객체를 복구해야 되겠지. 그 일을 해주는 게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야. 그래서 이 바이트 배열에서 읽은 내용이 이제 받은 내용이죠. 이게 소켓이니까. 받은 내용에서 객체를 얘가 복구해줘요. read 오브젝트 메시지 노출하면. 객체가 복구가 돼.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면 구현은 쉽죠. 만약에 여러분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만들 수 있지. 여기 이게 파일 인풋 스트림이다. 파일 인풋 스트림을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으로 이렇게 둘러싸주면 파일에서 객체를 읽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가 파일 인풋 스트림이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파일에 저장할 때도 여기가 소켓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소켓으로 전송되는 거고, 여기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면 파일에 출력되겠죠. 객체를 파일에 저장할 때. 해봐요. 여기 이걸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바꿔가지고, 객체를 저장했다가, 또 여기를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그 파일을 읽어서 객체를 복구해봐요. 자, 내가 만든 클래스도 소켓으로 전송하겠다. 객체를 JSON 포맷 텍스트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전송하겠다. 랄 때는 serializ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하고 이게 이 객체 구조의 버전 번호예요. 버전. 객체 구조가 달라질 때마다 저 번호를 1, 2, 3, 4, 5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저 노란색으로 칠한 코드만 내 데이터 클래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이렇게 메시지 객체를 만들어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 와이드 오브젝트 하면 내가 만든 메시지 클래스 객체도 직렬화해서 상대편으로 전송이 돼요. 플러시 해줘야 되겠고, 플러시. 자, 받는 쪽도 read object, object input stream에서 read object 하면 되고 여기가 당연히 socket.get input stream이어야 하고 내가 만든 클래스 객체도 이렇게 쉽게 보내고 받고 할수 있다. 그래서 보내고 받는 쪽둘다 내가 짜고 나는 자바가 편하다. 그러면 굳이 저 보내는 쪽도 받는 쪽도 둘다 내가 만든다. 그리고 나는 자바가 편하다. 그러면 굳이 JSON 포맷, XML 포맷,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보다 객체로 그냥 이렇게 직렬화해서 보내고 받고 이게 코딩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JSON 포맷, XML 포맷으로 시리얼라이즈 해주고 또 거꾸로 역직렬화 해주고 이런 기능이 자바 기본 표준 라이브러리에 따로 없어. 확장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코딩이 조금 더 길어. 스프링에는 물론 그 기능이 있고
연결되기 큐, 연결되기 큐 개념을 지난 시간에 이거 살펴봤었죠. 이게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여기 런 메소드, 서버에 연결해서 서버가 보내는 내용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고 연결을 바로 끊어요.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왜냐면 try with resource 문법이니까 여기쯤 오면 연결이, 이 블록을 빠져나갈 때 연결이 끊기죠. 자동으로 close가 되죠. 자,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가 거의 동시에 200개의 실행 흐름이 만들어져서 start, 실행이 되죠. 거의 동시에 200개의 연결이 서버에 쇄도하면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건데, 감당 못하고 에러가 나요. 200개 중에 50개 정도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버로한테 받아서 출력을 하고, 나머지 150개는 에러가 나죠. 그리고 작년에 이 예제 실행할 때는 에러가 먼저 쭈루룩 150개가 났고 마지막에 연결 성공한 애들이 쭉 출력이 됐어요. 왜 연결 성공한 애들이 왜 마지막에 에러보다도 더 뒤에 출력되냐면, 아무래도 서버가 뭘 보내고 그걸 보낸 걸 받고 받은 내용을 출력하고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가 보낸 내용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ms 정도 걸린다. 100ms 받은 다음에 출력하는데 그래도 한, 뭐,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100ms 이후에 출력이 될 텐데, 서버가 보낼,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는 건좀 느리니까. 근데 연결이 끊기는 건 바로 끊기죠? 이게 전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전화가 뚝 끊어졌어. 그럼 뚝 끊어지는 그냥 순간 뚝 끊어지죠. 연결이 안 되고. 그런데 서버가 뭔가 전송을 했다는 얘기는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작년에는 이랬었는데 올해 지난 시간에 실행해 보니까 이 연결 성공한 출력이 뒷부분에 몰려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섞여 있었죠. 에러랑. 이거 내 생각에 그 전송이 빨라졌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에러가 늦어진 게 아니고 전송이 빨라져서, 작년에는 전송이 늦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송된 이 50개가 맨 뒷부분에 모여 있었지만, 에러는 바로 에러가 나니까. 근데 지금은 전송이 꽤 빨라져서, 예, 에러가 나는 거랑 중간중간 50개가 전송 성공한 거 메시지 출력이랑 뒤섞여 있어요, 올해는. 내 생각에는 전송이 빨라져서요. 내가 지금 자바 21로, 자바 버전이, 내 노트북에 있는 자바 버전이 자바 21인데, 자바 21에서 멀티 스레드 성능이 훨씬 가벼워지고 빨라졌대. 자, 연결되기 큐의 크기는 50개예요. 그래서 정말로 순식간에 연결이 쇄도하고 서버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연결되기 큐에서 연결이 대기하게 되고 나머지는 연결되기 큐에도 못 들어간 애들은 바로 연결이 끊기고 에러가 나는데, 그 연결되기 큐의 디폴트 크기가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0개의 연결청이 갑자기 쇄도하니까 50개의 요청만 연결되기 큐에 들어가고 나머지 150개는 바로 잘렸어요. 자, 그러면 연결되기 큐의 길이를 늘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서버 소켓 클래스 생성자의 뒤에 여기다가 그 숫자를 넣어주면 이게 연결되기 큐의 숫자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3, 400개 정도가 한계래. 한 200개, 그럼 3, 400개가 한계라면 한 200개 정도가 무난한 숫자죠. 자, 그리고 서버에서 좀 서버가 작업 처리하는 속도를 좀 늦췄어요. 슬립을 100ms 정도 넣었으면, 이게 싱글 스레드죠. 200개의 연결청이 쇄도했는데
당연히 다행히 잘리지는 않아. 왜냐면 연결되기 Q가 200이야, 여기가. 그래서 200개 연결 요청 쇄도한 게 연결되기 Q에 200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에러 안 나고. 그러면 연결되기 Q에 있는 걸 서버가 하나하나 accept해서 처리를 하는데 최소 여기서만 100ml가 걸려. 이건 뭐 순식간에 실행된다고 치고 이것만 100ml니까 그럼 200 곱하기 총 200개를 다 처리하려면 200 곱하기 100ml, 즉 20초, 20초가 걸리죠. 그리고 연결되기 Q를 숫자를 이걸 늘리는 게 답이 아니고 서버가 연결되기 Q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식당인데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마구마구 들어와. 그러면 손님 대기방을 크게 마련할 게 아니고 주방장을 늘려서 한 번에 요리 주방장 혼자서 요리 하나씩 하던 걸 주방장 10명을 고용해서 한 번에 요리를 10개씩 하면은 그쵸? 그래서 빨리빨리 음식이 나오면 손님이 안 기다리고 빨리 먹고 나가니까 그러면 손님 대기방을 크게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연결되기 Q를 늘리기보다는 주방장 숫자를 늘려서 요리 빨리 해야 되지. 여기서도 이게 싱글 스레드야. 주방장이 한 명인 거예요. 요리 하나 하는데 100ml가 걸리는데 연결되기 Q가 200이야. 그러면 200개 요리를 다 하는 데는 100ml 곱하기 200이니까 20초나 걸리지. 꽤나 느려요. 자, 그러지 말고 주방장을 늘려라. 즉, 연결되기 Q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때죠. 당연히 서버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시간이 20초 정도 걸리는 걸 실험을 해봅시다. 아,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설명만 쭉 할게. 자, 그래서 동시 작업. 데이터 타임 서버 5A.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이 서버 소켓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면 안 돼. 서버 소켓은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연결하는 데까지, 억셉트 할 때까지, 억셉트 할 때까지는 서버 소켓 혼자서 억셉트 해야 돼요. 싱글 스레드 해야 돼. 보통 메인 스레드가 억셉트, 이게 메인 스레드에서 하면 되죠, 이거. 그리고 연결이 됐어. 이제 이 연결을 통해서 보내고 받고 해야 돼. 이 작업을, 이 소켓 가지고 하는 작업을 멀티 스레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전체를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면 안 되고, 억셉트 된 다음에 소켓 가지고 해야 되는 요 작업을 멀티스레드로 구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mplement runnable의 run 메소드로 보내고받고 하는 내용을 서버 측 작업을 구현했어요. 서버는 이렇게 멀티스레드여야지. 동시 접속 클라이언트들 여러 동접자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implement runnable 한걸 멀티스레드로 스타트하려면 이렇게 구현하면 됐죠. 자, 그런데 버그가 있어요. 버그. 무슨 버그냐? 이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이지. 스타트하자마자 바로 이 try 블럭을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든 이 소켓이 close 되는 거죠. 스타트 해놓고 나가는 건 순식간에 나가. 근데 얘는 시간이 좀 걸리죠. 보내고 받고 해야 되고, 더군다나 슬립도 있네. 그러면 얘가 보내고받고 하기도 전에 보내기도 전에 이거 나가는 게 훨씬 빨라. 또 소켓을 바로 클로즈해 버려. 그러면 연결이 끊기니까 보내고받을 때 중간에 갑자기 연결이 끊기니까 에러가 나죠.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내가 교환원이야.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전화를 억셉트했어요. 전화를 억셉트해놓고 이제 그 실제 업무 담당자한테 전화 왔다고 넘겨줘야지. 자, 전화 받으세요 해놓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야. 그러면 전화 돌려드린다고 해놓고 돌리는 척 하다가 끊어버렸어. 그럼 업무 담당자가 전화를 들으면 끊긴 띠띠 소리가 나겠죠. 뭐야, 뭐야, 전화 끊겼네?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업데이트 한 다음에 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전화는 누가 끊어야죠? 전화를, 이게 억셉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이 전화 처리해라고 멀티스레드로 넘겼어. 전화를 넘겼어요. 그 업무 담당자한테. 그럼 그 전화 누가 끊어야 돼? 억셉트한 사람이 끊는 게 아니라 넘겨받은 쪽에서 끊어야지. 그래서 클로즈가 여기서 클로즈 하면 안 되고 얘가 그러니까 통화 다한 다음에 얘가 클로즈 해야 돼. 이해되죠? 자, 그렇게 버그를 수정해야 돼요. 여기 이유가 적혀 있고 여기까지만 설명했었죠. 자, 이제 그 다음 이건 이제 억셉트를 try with resource 문법으로 구현하면 안 돼. 얘는 전화를 연결을 받는 쪽인데 전화를 받아서 업무 담당자한테 연결을 넘겨주기만 해야지 얘가 끊으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넘겨주느냐 이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이면 자동으로 클로즈 되니까 안돼 try with resource 문법이 아니고 평범한 try 문법이에요 그래서 연결 억셉트에서 연결 소켓이 만들어졌고 이 작업 스레드한테 이 소켓을 네가 처리해 하고 넘겼어요. 얘가 소켓을 이렇게 생성자 파라미터로 넘겨받아서 넘겨받은 소켓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끊어야죠. 클로즈. 작업 끝난 다음에 끊어야지. 자, 그래서 왜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 안 했냐면 얘는 만들기만 하는 애고 얘는 얘가 클로즈 하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클로즈 되는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 안, 할 수가 없고, 얘는 끊기만 해. 만들지는 않아. 자, try with resource 문법은 만들고 동시에 끊을 때, 그때. 자, 올라가서, 이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인데, 이 괄호 안에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진 게 자동으로 여기 나갈 때 끊어져요. 그래서 만들고 끊는 곳이 한 곳일 때 이렇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을 해야 되고, 자, 이 버그를 해결한 곳 여기는 메인 스레드는 만들기만 하고 넘겨줘야 돼 작업 스레드한테 만들기만 해 클로즈 안해 그리고 작업 스레드는 생성자 파라메터로 이렇게 넘겨받아서 다 사용한 다음에 끊기만 하죠 만들지는 않죠 넘겨받아서 사용하고 끊죠 그래서 둘다 try with resource 문법으로 구현 안 했어요. 자, 위 구현의 문제점. 자, 위 구현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실행 흐름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실행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실행 흐름 수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 거냐? 자, 억셉트하고 실행 흐름 만들고 억셉트하고 만들죠. 그러면 억셉트된 숫자만큼 만들어지지. 그럼 만약에 동접자가 뭐 갑자기 어느 날뭐 무슨 일 때문에 막 이게 쇼핑몰이면 아니면 뭐 카톡이면 무슨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카톡 통신이 미어 터진다. 그럼 서버가 죽는데 서버가 죽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부족이죠. 멀티스레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도 죽어요. 근데 이건 그 억셉트 되는 숫자만큼 멀티스레드를 스타트하니까 멀티스레드 만들어지는 숫자를 통제 안 하고 있죠. 너무 많이 연결이 억셉트되면 막 동급자가 갑자기 밀려 들어와서 그러면 너무나 많이 멀티스레드를 만들어서 메모리 부족으로 죽어버릴 수 있죠. 메모리 부족보다 아마 소켓 부족이 더 먼저 올 거야. 소켓이 메모리보다 더 숫자가 몇개안 되는 운영체제 자원이야.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억셉트될 때마다 새 실행 흐름이 만든다. 또 지나치게 많은 실행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느려지고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오히려 느려져요. 그리고 이 경우는 소켓이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에러가 날 거예요. 생성되는 실행 흐름 수를 제한해야 되고 이때 execute 서비스를 활용하죠. 엑시큐터 서비스의 사용법, 이거 배웠죠?
SQL 서비스. 멀티스레드 200개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 여기서 여기 인프리멘트 런업은 똑같죠. 인프리멘트 런업을 구현은 똑같고 스레드 스타트가 아니고 이스큐터 서비스에 서밋 하면 돼요. 그러면 200개의 실행 흐름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고 200개의 실행 흐름이 여기서 서밋된 태스크를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죠. 이렇게 구현해야 되고. 이게 서버를 멀티스레드로 구현하는 구조. 대표적인 구조. 거의 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 버그도 없고, 멀티스레드가, 200개의 스레드가 있으니까,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200개의 동시 작업 요청, 연결 요청이 200개가 동시에 왔다. 그래도 작업하는 스레드가 이게 주방 손님이 200명이 동시에 왔어. 근데 주방장이 200명이야. 그럼 주방장 한 명당 요리 하나만 하면 되잖아. 요리 하나 하는데 100ml다. 그러면 200명이 왔어도 주방장이 200명이니까 100ml 만에 다 끝, 200개가 끝나죠. 아까 싱글 스레드일 때 100ml 곱하기 200, 200개 요리하는데 100ml 곱하기 200 해서 20초 걸렸다면 여기는 주방장이 200명이니까 그냥 100ml 만에 끝나죠. 서버는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멀티 스레드로. 아, 그 멀티 스레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도 메모리 부족 에러가 날수 있다고 했죠. 대충 그 이게 스레드당 메모리 차지하는 게 스택 세그먼트만 따로 소유해요. 이 스택 세그먼트에 지역 변수하고 파라메타 변수 이런 게 만들어져요. 지역 변수하고 파라메타 변수는 스레드마다 따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아니야. 공유 안 되고 따로 있는 건 충돌이 안 나지. 지역 변수하고 파라메타 변수. 그리고 스택 세그먼트의 크기를 대충해요. 아마 512K보다 좀 작을 거야. 대충 512K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스레드 두 개면 1메가죠. 그러면 스레드가 멀티스레드가 몇백 개 정도면은 몇십 메가 정도 메모리니까 뭐 여유가 있지. 멀티스레드가 몇백 개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몇천 개, 몇만 개다 이러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에코 서버. 자, 앞에서 서버의 바람직한 예제. SQL 서비스를 이용했고, 백로그도 한 300개 정도로 늘려줬고, 멀티스레드도 200개로 제한했고, 억셉트 되자마자 태스크 만들어서 서밋. 태스크의 생성자 파라메터로 소켓을 넘겨주고, 소켓 받아서 멤버 변수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이 소켓을 이용해서 작업을 구현. 자, 이게 가장 바람직한 패턴이에요. 다시 try with resource 문법을 다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close가 자동이야. 자, 만들지는 않고 파라메터로 받기만 했는데도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있어요. 이렇게 뭔가 새 변수에다 대입해주면 돼. 그럼 이 변수점 close 메소드가 자동으로 출입해요. 그래서 중간에 에러가 나도 자동으로 클로즈 되게 하기 위해서 넘겨받은 소켓 객체지만 이 소켓 객체를 바로 사용하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토 클로즈라는 변수에다가 새 변수에다 대입해 놓고 이새 변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는 문장도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빠져나갈 때 에러가 나서 나가든 정상적으로 나가든 auto close.close 호출이 자동으로 되니까 반드시 close가 된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죠. 이 구현이 완성된 구현이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보낼 때 객체를 주고받는 경우는 좀 드물고, JSON 포맷 텍스트 아니면 XML 포맷 텍스트, 텍스트로 주고받는 게더 흔하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엑시큐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멀티스레드로 서버가 구현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내고 받는 건 텍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버의 아주 전형적인 서버 구조 구현이에요. 자, 이 서버는 뭘 하냐면 연결되면 보내고 받아요. 그래서 소켓으로부터 리더를 만들었고, 또 소켓으로부터 라이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내고 받는 거지. 리더에서 읽으면 받는 거고, 라이터에다가 출력하면 보내는 거죠. 아, 버퍼링도 하는 게 좋죠. 데이터가 얼마 안 된다면 모를까? 보내고 받을 데이터가 좀 된다. 양이 좀 크다. 그러면 버퍼링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양이 얼마 안될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보내고 받을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버퍼링 한 것과 안한 것과 차이가 커져요. 자, 이 에코 서버가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내용을 읽어서 그걸 대문자로 변환해가지고 그대로 되돌려서 출력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에코라고 얘기하죠. 메아리. 근데 한 줄이네. 한 줄만 읽어서 출력하고 주마구문자 출력하고 끝내네. 클라이언트가 보낸 내용 한 줄만 받아서, 한 줄이면 굳이 버퍼링 안 해도 되긴 하지. 클라이언트가 보낸 내용 한 줄만 읽어서 에코 대문자로 변환해서 그대로 출력하고 주마구문자 출력하고 끝. 자, 이렇게 대입 문장 가지고도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 줄만. 반복문이 없어? 자, 클라이언트 구현을 읽어봅시다. 이 클라이언트도 서버에 연결을 하고, 얘도 보내고 받아야 되니까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을 버퍼 리더 라이터로 만들었고, 이거 A 배열이, 이게 A 배열이 문자열 배열인데, 여기서 랜덤 넥스트 인트, 랜덤하게 인덱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랜덤하게 인덱스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즉이 문자열 중에 하나, 이 S1이 랜덤하게 이 문자열 요것 중에 7개 문자열 중에 하나죠. 하나를 보내. 보내고 주바꾸 문자. 한줄 보낸 거죠. 한 줄. 요거 이 7개 문자열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하나 골라서 한줄 보내고 플러시 해야 갔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플러시 안 하면 버퍼에만 남아 있고 안갈 수가 있어요. 버퍼링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 조금씩 보내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으니까 박스에 가득 찰 때까지 박스에 모으기만 하다가 박스가 가득 차면 그때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사장이 그렇게 버퍼링을 하는 부하 직원한테 이거 거래처에 이 서류 보내. 근데 부하 직원이 버퍼링을 하고 있었어. 그럼 박스에 넣어놓고 박스가 아직 안 찼으니까 안 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사장이 거래처한테 그 서류 받고 서류 뒤에다가 전화 주세요라고 적었는데 전화가 안 와. 그럼 사장이 거래처한테 왜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냐? 뭔 소리냐? 서류 내가 보내지 않았냐? 못 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보내고 받고 할 때는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답장을 기다리려면은 플러시 해야 돼. 플러시 안 하면 나는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버퍼에 들어가 있고 정작 안 본, 안 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답장도 안 오겠지. 꼭 이거 구현할 때 성능을 위해서 버퍼링을 해야 성능에 좋지만 이 문제, 프러쉬 문제. 보낸 내용이 버퍼가 가득 차지 않으면 버퍼에만 남아있고 안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장을 기다리려면, 자, 리드가 답을 기다리는 거죠. 답을 받는 거지. 플러시하고 리드해야 돼요. 서류를 보내야 답장이 오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 보내고 받고 할 때는 라이트한 다음에 리드하기 전에 플러시해야 된다. 보내놓고 답을 기다려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지금 쭉 설명만 했는데, 예제도 실행해 보고, 또 강의 노트에 설명도 읽어 보고, 실습을 합시다.